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찬 기도에 참석. 자유민주주의 소명, 예수님 가르침과 같아. 과거 어릴 적 목사가 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건희 여사.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는 가톨릭을 기웃거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도 윤 전원기 추락기도 비판 댓글엔 반사. 천주교 대종교구 박주한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원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합성해 올리며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등의 문구를 넣었죠. 가톨릭은 저주 기도를 퍼부은 박주한 신부를 아직도 제명하지 않고 일부 신부들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한 윤 대통령, 나라 구석구석 온기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소명, 예수님 가르침, 어려운 길 가겠다. 제54회 국가 조찬 기도회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불법 엄단의 방침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가의 근본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54회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했죠. 국가 조찬 기도회는 1966년 시작돼 56년간 이어져온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연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으로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죠.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조찬 기도회는 지난 56년간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나라에 큰 힘이 되어 왔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이 더큰 결실을 맺고 따뜻한 온기가 나라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또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고 지켜 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서서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진 한국교회가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수천만의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오늘 이 기도회가 이 나라의 미래와 번영을 기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채익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복윤 문화체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며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26명이 참석했습니다. 교계등에서는 이봉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과 두상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 이배용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고명진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등입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